서울로인데요. 입지가 좋은 게 3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에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면 바로 서울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대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해주는 게 대부분인데요. 서울로의 가장 큰 특징은 도로와 건물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이곳이 찻길이었는데요. 이제는 사람이 덮는 인도로 바뀌었습니다. 빨리빨리를 외치던 서울에서 이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서울이 변해가는 거죠. 이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내부가 차가 다니는 길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로 변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서울로가 인문의 길이라고 하는 게 여기 헬로 아티스트 예술과 함께 찻길을 더욱더 인문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호기심 화분의 구멍에는 AR 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장미 무대입니다. 차가운 건축물이 열정 가득한 무대를 만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서울로를 완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울역 방향으로 내려가면 문화역 서울 284가 있는데 이곳은 구 서울역을 복원한 뒤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서로 소통하고 즐기는 공간이라는 모토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서울 철도 중심지 서울역 일대를 돌아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했던 게 해안역 4번 출구에서 서울로를 쭉 와가지고 서울로를 한 바퀴 돌고 서울역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해서 상관이 없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서울로 오려면 이곳이 첫 관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계속 산업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이쪽에 와서 한번 어떻게 지금 교통이 발달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로의 백미는 야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것은 사소한 일일 것이나 사소함이 모이면 큰 기쁨이 될 겁니다. 해가 지고 오랜 기다린 만큼 설렌 마음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에서 본 서울역 야경은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로 내부에도 조명을 이용해 꾸며놨는데요. 낮에 본 거리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